1996년부터 개설돼 지금까지 자리를 이어온 인천연수구 옥년시장. 나이는 여기서 배터지게 먹어볼 속셈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죠. 시장엔 뭐 하러 오셨어요? 제가 요즘에 마트랑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살도 찌고 해서 여기에서 좀 건강한 식재료를 좀 사려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음카드가 되거든요. 혹시 이음카드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이음카드는 인천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다. 가보실까요? 어떤 식재료 사시려고 하시나요? 저 여기에서 감자랑 당근이랑 채소 종류 하나 더 사려고요. 가보실까요? 네. 시장의 입구부터 다양한 식자재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맛있겠다. 샌베이 과자 아세요? 맛있는데. 벌써부터 한눈 파는 나이다. 우리 전 먹으면 안 돼요? 식재료 사러 오신 거 아니세요? 그렇긴 한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전에다가 딱 이제 막걸리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붕어빵이다. 근데 요즘에 잉어빵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짚고 가자면 붕어빵과 잉어빵은 엄연히 다르다. 시장의 신선한 생선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는다. 맛있겠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다양한 농산물도 보인다. 저희의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양파를 사야 합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시장에 온 목적을 잃지 않았다. 저 양파 한 봉지 계산 가능할까요? 이음카드 돼요? 네, 카드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드. 확실히 마트보다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인천 전통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패션용품도 구경하는 나이다. 복실복실한 털의 토끼핀이 아주 귀엽다. 저 술떡 있는지 한번 여쭤보러 가려고요. 맞춤떡이라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장님 혹시 여기 술떡 없죠? 네? 술떡 있나요? 술떡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술떡이 없다네요.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반찬들에 나이는 눈을 떼지 못하는데. 맛있겠다. 사장님, 저 떡볶이 하나랑 순대랑 저 야채튀김. 입맛이 돋궈진 참새는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나 보다.
네, 내장 주세요. 야채 하나랑 저 새우 하나랑 새우 요거? 네, 저 깐새우요. 깐새우랑 오징어 하나. 오징어? 네. 하나 더 그러세요. 그러고 야채 하나 고구마, 고추 다 있고 저 그러면 고구마 넣어주세요. 식자재 구매는 아주 잊은 지 오래다. 국물도 야무지게 챙겨 먹는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많이 먹나요? 야, 언니 튀김 갖고 가! 언니네 튀김! 맛있다. 꽉! 한 통에 5,000원 들여가세요. 그렇다. 입맛이 돋궈진 나이는 족발도 먹으려나 보다. 사장님! 사장님, 저 계산할게요. 저 미니 족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행복해 보이는 나이다. 자, 이제 집 가실까요? 전 가봤거든요. 근데 양파만 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족발도 사고 저희 떡볶이도 먹고 다 했는데? 식재료 사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 사실 원래 양파만 필요했어요. 가시죠. 그런가 보다. 아무렴 어떤가. 때때로 인생에서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들이 있곤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 않은가? 계획 없이 찾아온 행복을 얻으며 삶의 의미를 더한 나이는 오늘 옥련 시장과 함께했다.